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지난번에 전원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전원생활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에 아이러니하게도 전원생활의 단점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과 동시에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살면서 전원생활의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큰 힘이 되네요. 네, 공짜인데 힘 한번 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연과 인간. 전원생활 10년을 살아보니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1.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시골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뜨문뜨문 있기에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다섯 가정이 안 되어 도로나 전기, 수도,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저희 집은 수도와 인터넷이 안 들어옵니다. 수도는 지하수로 퍼올려서 쓰고 인터넷은 근처 도서관에서 이용합니다.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물값이 안 들어서 좋습니다만, 모내기철에는 논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물이 딸려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톤짜리 물통 두 개를 준비해 놓고 모내기철이 오기 전에 물을 받아둡니다. 그러면 그걸로 한 달을 씁니다. 네, 불편하죠. 하지만 한시적인 거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불편합니다. 특히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들인 경우에는 꽤 불편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세 달이 지속되면서 긴급 국수 지원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전화하면 잘 갖다 주시니 감사하죠. 네,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전원 생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라리 동네 가까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동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요.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네,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 해도 도시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게 많죠. 슈퍼마켓도 몇 킬로 나가야 하고요. 배달 음식도 불러 먹기 힘들고요. 도시에서 즐기던 편의시설이나 오락시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도시의 생활 방식으로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 불편한 게 많아서 살기 힘들 겁니다. 불편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비로소 전원주택에 사는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문화적 차이로 힘듭니다. 대개 도시 분들이 시골 와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텃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외지인들 시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텃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원주민의 일방적인 텃세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차이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시분들은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주민들은 마을이 한 공동체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고 지내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기쁜 일, 슬픈 일다 동네에서 같이 나눕니다. 둘의 문화의 전통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남의 간섭을 아주 싫어합니다. 심한 경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시골에서는 예전부터 농로가 필요하면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네 땅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리 아소. 네, 형님 알겠습니다. 다 같이 쓰는 건데요,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오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담부터 쌌습니다.
기존의 마을의 통념의 기준하고는 많이 안 맞죠. 네, 서로의 입장이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한 10년을 살아보니까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집 뒤 산을 개발한다고 15톤 트럭과 포크레인 장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먼지 피우면서 소음 내고 길 깨놓고 울타리 망가뜨려놓고 지나다니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망가뜨려놓고 말도 없이 가버리기도 하고요. 네, 저도 먼저 온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원주민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네, 전 조금 일찍 왔다고 마음이 상하는데 조상 때부터 터를 잡고 사시는 원주민들께서는 외부인들의 침입에 많은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 터전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된다면 반발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건 누가 옳고 그르다는 말이 아니고 문화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화 차이가 나니까 모든 생각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살면서 계속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와 배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교통이 불편합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도 버스는 하루에 5번밖에 안 다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는 정말 힘듭니다. 정원에 살려고 한다면 차가 없이는 불편합니다. 차도 승용차보다는 필요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RV차나 승합차가 유리합니다. 전원생활 하신다면서 차가 없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차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전원생활 추천하지 않습니다. 4. 벌레나 동물이 많습니다. 자연에서는 벌레뿐만 아니라 쥐, 개구리, 뱀, 고라니, 멧돼지도 자주 접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조금 적응되면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저희는 텃밭 정도라 담만 해놓으면 고라니는 쉽게 막을 수 있는데 멧돼지는 개가 있어서 그런지 거의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래도 최근에 추수가 끝난 논에 몇 마리가 보였는데 유해 조수 방지단에서 와서 몇 마리 잡아가더라고요. 네, 멧돼지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농사짓는 분들이 신고했는지 다음날은 어김없이 포수들이 나타나서 순찰을 돌더라고요. 가끔 한밤중에 총소리도 들릴 때가 있고요. 처음에 시골집을 전세 얻어서 돌담이 많은 집에서 1년간 살았는데 뱀이 많아가지고요. 집사람이 많이 놀랬습니다. 이 돌담 밑에는 뱀들이 많습니다. 이 뱀이 바닷가 현관문 사이 공간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하다가 마침 그곳에 벌레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고 파리잡이 끈끈이를 붙여놨는데 뱀이 그 끈끈이에 붙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집사람이 기겁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숨이 달려와 보니 아주 조그만 새끼 뱀이었습니다. 끈끈이에 붙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걸 끈끈이 채로 땅에 묻어버렸죠. 집사람은 뱀만 보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뱀만 보이면 때려잡습니다. 개체수를 줄이려고요. 그런데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네, 집에 들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어미가 죽어서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쥐를 얼마나 잘 잡는지 조그만 따찌부터 둘찌, 커다란 집쥐까지 잡아다가 잔디밭에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뱀도 잘 잡아요. 지금은 뱀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장 흔한 모기, 파리, 나방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시골의 축사 근처에나 숲을 근처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뒷골목, 심지어 빌딩 안에서도 모기는 존재합니다. 바퀴벌레는 도시의 음식점 부엌에 더 많을 겁니다. 그 외에 메뚜기, 방아깨비, 지렁이, 거미,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곤충들이 있죠.
네, 그러나 방충망만 잘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곤충들은 차단이 됩니다. 도시 생활에서도 그렇듯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밭에 일하러 나갈 때에는 긴팔을 입든지 아니면 토시를 끼고 모자를 쓰고 그 위에 알코올에 계피를 담궈서 만든 모기 기피제를 뿌리고 나갑니다. 아,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기들을 안 달라듭니다. 산에 갈 때는 계피 가루를 물에 섞은 모기 기피제를 팔하고 얼굴에 바르고 갑니다. 네, 그러면 정말 희한하게 모기들의 앵앵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얼굴 근처에 안 오니까요.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필수품입니다. 집안에, 집 밖에, 또 차 안에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상비약입니다. 5.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전원주택에서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따뜻하게 지내시려면 난방비 많이 들 겁니다. 아파트는 윗집, 아랫집, 양쪽 옆집에서 보일러를 같이 틀어주니까 외부로 뺏기는 열이 많지 않은데 전원주택은 사방으로 열을 빼앗기니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원주택의 커다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건축에서부터 보온을 잘해서 거의 열을 차단하여 열 손실이 없게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만 네, 저희 집에는 한겨울에 보일러를 외출로 틀어놓고 실내에서 잠바 입고 지냅니다. 네, 그리고 안방만 따뜻하게 전기난로 켜놓고요. 침대에는 전기담요를 깔아놓고 따뜻하게 잘 잡니다. 추위에 약한 분들은 화목난로를 놓으시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화목난로를 떼시려면 좀 부지런해야 할 겁니다. 아파트 한겨울 난방비, 관리비 정도로 떼면 전원주택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6. 잡일이 많습니다. 특히 잔디를 마당에 깐 집은 잔디 관리에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풀 뽑아줘야 하고 잔디도 깎아줘야 하고 나무 가지치기, 조경, 집 주변에 소소하게 손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찮은 일로만 생각하면 힘들고 짜증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내 집을 내 손으로 꾸며가는 취미생활로 생각하면 자기만의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네, 전원주택은 내가 손을 대고 꾸미는 만큼 자기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7. 밤이 무섭다. 가로등이 없거나 적어서 주변이 깜깜하니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당연합니다. 어둠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니까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밤이 무서운 건 어둠 때문이 아니고 어둠의 공포 때문인데 그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의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갑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협적인 멧돼지도 사람만 보면 도망갑니다. 사람이 무서운가 봅니다. 대개는 짐승들이 먼저 사람을 발견하고 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들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어둠 뒤에 숨어서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달려들기 때문에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곳은 도시이죠. 네, 대부분의 사건이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에는 대부분 개들이 있어서 멀리서 인기척만 나도 짖기 때문에 밤에 함부로 접근을 못합니다. 도시의 개들보다 전원주택에 사는 개들이 소리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조용하니까. 그래서 개들이 몇백 미터 멀리서 누가 나타나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짖습니다. 네, 개 짖는 소리만 듣고도 짐승 보고 짖는지 사람 보고 짖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길에는 거의 차로 움직이고 한밤중에 걸어 다닐 일은 별로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다면 112 신고하면 몇 분 내로 경찰차가 달려와서 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골은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원생활은 해 떨어지기 전에 밖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 후에 일찍 잡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대개 생활 패턴들이 아침형 인간으로 바뀝니다. 저녁형 인간보다 아침형 인간이 더 능률적이라고 하더군요. 아침형 인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름 한낮에는 뜨거워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없는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일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으로 생활 패턴만 바꾸면 조금도 불편할 건 없습니다. 8. 집의 환전성이 불리합니다. 전원주택은 도시의 아파트처럼 매매나 임대가 잘 나오지도 않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전원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는 적당치 않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전원주택의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0년간 살아오면서 체험상으로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원주택 불편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크다면 저희도 적응을 못하고 도시로 갔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도시로 가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좋아하는 생활 환경도 다 다릅니다. 이상은 저희가 10년간 직접 살아보고 체험한 일들을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공감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냥 아, 전원생활을 하면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불편한 점이 있구나 하고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전원생활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큰 힘이 되네요. 공짜인데 힘 한번 실어주시죠. 감사합니다.